1. 개요. 로봇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로봇은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로 로봇 산업은 지능형 로봇의 완성품 등 제조 외에도 로봇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 판매, 서비스까지 총칭합니다. 로봇의 범위는 크게 제조 및 비제조용으로 나뉘며 비제조용 로봇은 개인 서비스, 전문 서비스로 나뉩니다. 로봇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로봇 산업 특수 분류에 따르며 아래와 같이 7개로 구분됩니다. 제조업용 로봇, 전문 서비스용 로봇, 개인 서비스용 로봇, 로봇 부품 및 부분품, 로봇 시스템, 로봇 임베디드, 로봇 서비스로 제조업용 로봇은 이적재용 로봇, 공작물 탈착용 로봇, 용접용 로봇 등 총 8개 분류로 구성되고 전문 서비스용 로봇은 빌딩 서비스용 로봇, 사회안전 및 극한직업 로봇 등 8개 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가사용 로봇, 헬스케어 로봇 등 5개 분류로 로봇 부품 및 부분품은 로봇용 구조 부품 및 부분품, 로봇용 구동 부품 및 부분품 등 6개 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봇 시스템은 제조용 로봇 시스템, 로봇 기반 생산 시스템 등 4개 분류로 로봇 임베디드는 로봇 임베디드 교통, 로봇 임베디드 가전 등 8개 분류, 마지막 로봇 서비스는 로봇 판매 서비스, 로봇 음식점 및 정보 서비스 등 9개 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국내외 정책 동향. 다음으로 국내외 정책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정책 동향을 유럽,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의 각 국가들은 로봇 산업을 차세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조, 농업, 헬스, 교통, 사회안전 등 전방위적 산업과 로봇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세계 로봇 시장 선점 강화를 목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 로봇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21억 유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원천 핵심 기술 확보 및 기술 장벽 구축을 위한 지적 재산권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20년까지 약 620억 유로 수준의 로봇 시장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 세계 로봇 시장 점유율을 42%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국은 2013년 첨단 제조업 파트너십 발표 이후 협동 로봇 중심의 제조 공정 혁신 R&D 투자를 강화하여 2014년 3,200만 달러 수준이었던 지원 규모를 2015년 5천만 달러로 1.5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국방부 방위 고등연구계획국이 재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시스템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로보틱스 챌린지를 개최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스스로 작동이 가능한 로봇으로 발전하기 위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4년 6월 강요 회의를 통해 신성장 전략에서 로봇을 중점 분야의 하나로 선정한 이후 로봇 혁명 실현 회의를 설치해 2015년 1월 로봇 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이 목적이며 2020년까지 제조 분야에서 현재의 2배, 서비스 분야에서 현재의 20배 규모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4년 6월 시진핑 주석이 세계 최대 로봇 강국으로의 도약 목표를 발표했으며 2016년 3월 제조 경쟁력 강화 및 로봇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로봇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국 로봇산업연맹 설립, 로봇산업단지 운영 등을 통해 연 5만 대 로봇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로봇산업 육성을 추진 중입니다. 2016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로봇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 5대 유망 품목을 선정하는 등 시장 변화 흐름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017년 9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로봇산업기술 로드맵을 발표했고, 2017년 10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지능형 로봇실행계획을 발표해 로봇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 지능형 로봇실행계획 중 2017년도 추진방향과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망 품목 중심의 핵심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신규 수요 창출 및 해외 시장 진출 기반 확대, 융합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융합 얼라이언스 추진 등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추진 방향이었으며 로봇 R&D 종합 역량 제고, 로봇 수요 전 산업 확대, 개방형 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 범국가적 로봇 융합 네트워크 구축이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로봇 분야의 산업 이슈 및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인력, 생산환경의 변화 및 제조업의 부활로 인해 로봇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복잡한 조립작업이나 유형화되지 않은 공정의 자동화 수요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협동 로봇 도입을 통한 자동화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의 적용 범위 확대 및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의 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로봇 기술의 발전이 진행되면서 사람과 함께 작동하는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람이 착용하는 웨어러블 로봇이 발전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적용된 제조 로봇의 대수로 계산하는 로봇 밀도가 531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제조용 로봇의 도입이 활발하고 협동 로봇 시장에 진출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로봇 품목들에 대한 핵심 플레이어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이스라엘의 리워크 로보틱스, 일본의 사이버다인이 있으며 국내 기업으로는 SG 로보틱스, LIG 넥스원,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FIT, 헥사 시스템즈 등이 있습니다. 리워크 로보틱스의 하지 재활용 로봇 리워크는 상용화된 하지 재활 로봇의 대표격인 제품으로 현재 리워크 2.0과 리워크 퍼스널 6.0이 개발되어 판매 중입니다. 사이버다인은 재활치료용, 산업용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부위에 착용할 수 있는 HAL을 개발했으며 HAL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자의 부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SG 로보틱스는 하지 완전마비 장애인을 위한 워크온 수트를 발표했으며 2016년도 사이베슬론 장애인 로봇 올림픽에 파워드 엑소스켈레톤 레이스 종목에서 최종 3위로 입상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복합 임무용 착용형 근력 증강 로봇 개발에 착수했으며 현대자동차는 전기식 근력 증강 로봇, 현대로템은 유압식 근력 증강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주식회사 FIT는 유압식 웨어러블 원천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화재 및 군난 현장에서 운용자의 임무 수행을 위한 근력 지원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했으며 헥사 시스템즈는 산업 지원 기기 및 군사용 근력 증강 로봇을 개발, 판매했습니다. 양팔 로봇의 로보스타는 한국기계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무인 생산 로봇 시스템 및 양팔 로봇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글로벌 로봇 청소기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아이로봇은 인공지능을 통해 제품을 계속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프랑스의 로봇 업체인 알데바란 로보틱스를 인수한 후 휴머노이드형 로봇인 페퍼를 출시했으며 뉴로메카는 기존보다 향상된 기능과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산업용 협동 로봇 인디세븐을 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 로봇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을지대병원과 협업하여 병원, 요양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고하중, 저하중의 물류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의 규모 및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시장은 2016년 310억 40만 달러 수준에서 연평균 43.5%씩 증가해 2021년에는 1877억 달러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노동 비용의 대체, 고령화에 대한 대응, 자국 산업 경쟁력 제고, 국방력 강화 등을 위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활용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현재 로봇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용 로봇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그 빈자리를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제 로봇 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 필드, 국방 등 목적에 특화된 분야에 이어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분야는 물류 로봇 분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교육 가사 도우미 로봇, 육아 돌봄 로봇, 스마트 홈 서비스 로봇 소프트웨어, 라이프 케어 로봇 시장 등의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 확대될 전망이며 향후 가사 지원 로봇의 비중이 점차 확대될 추세입니다. 전문 서비스용 로봇의 경우 기술적 진보에 의해 뒷받침된 사회적 과제, 군사적 요구사항 및 비즈니스 요구로 인해 군사 의료 분야뿐 아니라 건설 및 농업 산업 분야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의 시장 확대가 기대되어 급속한 시장 확대가 전망됩니다. 로봇 분야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4조 5,972억 원에서 연평균 10.5%씩 증가해 2021년 7조 5,618억 원 규모에 다다를 전망입니다. 국내 로봇 실태 조사서에 따르면 2014년 국내 로봇 시장은 2만 3천여 대의 로봇을 생산하여 세계에서 네 번째로 로봇을 생산한 국가로 나타났으며 산업용 로봇이 전체 국내 생산액의 85%, 서비스용 로봇과 로봇 부품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로봇 연맹에 따르면 국내 산업용 로봇의 경우 자동차, IT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문의 생산 자동화가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2015년 38,300대로 세계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로봇 밀도의 경우 세계 1위이며 종류별로는 주로 핸들링 작업과 머신 텐딩 분야 로봇이 대다수로 물류 이송에 주로 산업 로봇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발달로 스마트 공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산업용 로봇 시장 성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 기술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용 로봇의 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 중이며 이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의 연결로 인해 집 전체 구조의 파악, 주변 환경 분석 등의 인지, 판단, 행동 지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봇 감성 표현 및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음성과 표정,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감정 표현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모사하면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 다자유도 로봇 시스템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러블 로봇들은 단단한 골격 구조와 기계적 관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기존의 외골격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제한사항들을 극복하고 있으며 스포츠 시뮬레이터 로봇은 실제 움직임에 가까운 실감 구현에 집중하면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과의 연계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실감 효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가공용 제조 로봇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속 절삭 가공 기계들이 수동식, NC, CNC 방식을 거쳐 다축화가 진행 중인데 최근 발전하고 있는 수직 다관절 로봇이 직접 절삭 가공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로봇 무인화 사업 강화 및 의료 로봇 신규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협동 로봇, 교육용 로봇, 소셜 로봇에 대한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시장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책, 산업, 시장, 기술의 요인을 바탕으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정책 요인의 기회 요인은 서비스 로봇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성공적 서비스 로봇 산업화에 대한 니즈,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정책 증가, 로봇이 포함된 타 분야 지원 정책 발표로 나타났으며, 위협 요인은 미시적 R&D 정책, 로봇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규제 존재로 나타났습니다. 산업 요인의 기회 요인은 우수한 ICT 인프라 확보로 다양한 융복합 제품 개발 가능, 최근 해외 기업들의 성공 사례로 자극받아 적극적인 사업 추진 경향성 증가로 나타났으며, 위협 요인은 제조용 로봇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 로봇 산업,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 장벽과 시장 확보로 인해 타 업종으로 이탈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요인의 기회 요인은 인공지능 기술의 관심과 활용 확산으로 산업용과 개인용 로봇 전체에 대한 수요 증가, 해외 시장 진출 기반 확대로 나타났으며, 위협 요인은 기술과 성능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기대감, 선진국의 선점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요인의 기회 요인은 로봇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R&D 증가로 제품 경쟁력 상승, 비교적 신규 사업 분야에서도 짧은 시간 내 현장 운영이 가능한 기술력 보유로 나타났으며, 미협 요인은 로봇 개발 인프라 부족, 핵심 기술에 대한 국산화 비율 낮음, 해외 대기업과의 R&D 비용 및 기술력 격차, 기술 표준화 미흡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 시장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한 기능적 수행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해 높은 시장의 기대치에 대응하는 전략. 두 번째로는 특허 공백 기술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혹은 관련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세 번째로는 교육, 유통, 게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 마지막으로 제조 및 판매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서비스를 포함한 사업화 모델을 구상하는 전략입니다. 로봇 분야의 기술 개발 테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 개발 테마는 전체 8개로 선정되었으며, 첫 번째 기술 개발 테마는 인간 친화형 협동 로봇입니다. 인간 친화형 협동 로봇은 산업 자동화 분야에 사용되며, 인간과 작업 공간을 공유하면서 인간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설계된 로봇을 뜻합니다. 두 번째, 착용형 근력 증강 웨어러블 로봇은 신체 외부에 착용해 근력을 증강시키고, 이를 통해 기존 사용자가 수행하기 힘들었던 과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해주는 로봇이며, 세 번째, 산업용 부상 방지 및 작업 지원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개별 작업에 최적화된 보조력을 생성하여 작업자의 부상을 방지하거나 작업 효율을 증가시켜주는 로봇을 뜻합니다. 네 번째, 물류 로봇은 인간을 대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원료 재료, 부품, 상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물류센터 등에서 상품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로봇이며, 다섯 번째, 스포츠 시뮬레이터 로봇은 스포츠 활동의 실제적인 움직임을 모사하는 로봇으로 실제 스포츠 환경의 제약 요인으로부터 벗어나 효과적인 스포츠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실감나는 가상의 스포츠 체험을 제공하는 로봇을 뜻합니다. 여섯 번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근력 보조 웨어러블 로봇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근력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체 외부에 장착하는 로봇. 일곱 번째, 소셜 로봇 플랫폼 및 서비스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행동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서비스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의 교육 및 여가 활동에 도움을 주는 로봇을 뜻하며, 마지막 여덟 번째, 가전 로봇은 일반 가정 내에서 인간과 함께 생활하며 지능형 가전 역할 또는 가사 활동을 보조하는 미래 지능형 로봇을 뜻합니다.